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디어 선교사 미선이를 찾아서 목요일은 미선이를 만나는 날 일명 미선이 데이 CBS를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동반자죠. 미선이를 찾아서 홍하영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 많은 언니, 아름답고 착한 언니, 홍언니, 홍하영 리포터입니다. 아우, 오랜만에 뵙는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김다영 아나운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연락 자주 하지 않았나요? 아이, 부끄러워라. 네, 맨날 오고 싶어가지고 항상 여기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언제든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도 사드리고, 네,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 네. 바로 넘어갈까요? 네. 아, 세 번째 미선이 어떤 분 만나고 오셨어요? 세 번째 미선이 여러분께도 좀 익숙한 분이 아닐까 합니다. 대구 CBS 음악 홍보대사이자 또 12시엔 가스펠의 색소폰 연주자로 출연한 적이 있는 최주열 집사님 세 번째 미선이로 만나봤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제가 12시에 찬양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제 왼쪽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색소폰을 부시던 분 최주열 집사님 오늘의 미선이군요. 네. 아, 우리 방송 자주 들으신대요? 우리 방송을 주로 차에서 자주 들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자동차에 그 라디오 채널 있잖아요. 네. EBS 그리고 CBS만 저장해뒀다고 합니다. EBS는 이제 영어 공부하신다고 특정 시간에 듣고 있고 그 외 시간은 모두 CBS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나 감사하네요. 정말 미선이답네요. 미선이로 선정될 만하죠? 네, 선정되기 충분합니다. 세 번째 미선이 최주열 집사님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요즘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 굉장히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병원 생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공통점이 90년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점, 그리고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마음을 다한다는 점, 또 음악을 한다는 점이 그 드라마의 설정과 닮아 있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닮아 있다는 게 최주열 집사님하고 조정석 씨하고 닮아 있다는 거예요? 조정석 씨와도 닮아있고 나 좀 뭐... 화낼 뻔했어요. 아하, 뭐 우리 조정석 오빠랑 설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최주열 집사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분주한 아침입니다. 일단 아내와 또 아이들이 다섯 명이 이제 함께 있는 집이거든요. 다섯이요? 북적북적합니다. 네? 4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과 함께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일어나 있으면 아이들을 충분히 케어하고 출근을 하셔야 하고 지금 또 현재 요양병원 병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행정과 간호파트 보고를 받고 이제 의사로서 회진을 도는 이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자녀가 다섯이라고 하셔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뜨악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실제로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 집은 처음 봤어요. 아, 쉽지 않죠. 정말 특히 요즘 옛날에는 뭐 일곱, 아홉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근데 다섯 요즘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네. 회진을 돈다고 하셨는데 조금 의사 그냥 일반 의사 선생님이실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의사로서 이제 일했을 때랑은 다르다고 해요. 네. 병원장으로서 이제 걸어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는 것 같다고도 말합니다. 예전에 그 월급 받던 의사였을 때는 회진 돌면은 어르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진의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되게 집중해서 그걸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장이 돼서 병원 운영하는 입장에서 의사로서 회진을 도니까 조금 딴 것들이 보여요. 지나가다 봐도 이게 문이 좀 잘 안 열린다. 고리가 막 튀어나와 있다. 안전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이제 주변 환경들이 막 같이 보이는 거예요. 건강에 관심이 가는 몇 분이 있으니까 이분 이 위에서 다 보고 받은 내용인데 실제로 줬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 예민한 원장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민한 원장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엔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고령이신 분들은 독감만 걸려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그렇죠. 늦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노인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보호자 면회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의 안타까운 소리도 좀 듣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영상통화 자주 할 수 있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냥 병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라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네, 많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네. 그러다 그렇네요. 보니까 네, 좀 더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제 계약이 하고 또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최대한 늦추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병원 직원들 전체를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나는 최선을 다한 게 끝이었고 직원들한테도 늘 그렇게 확인시키고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걸렸는지. 바로 인근에 화원 인근에도 확진자가 다 있고 그날 밤에 진짜 잠 못 자고 있었는데 다음날 모두가 음성이라는 얘기 딱 들었을 때 진짜 와 너무 감사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이거는 모두가 음성이라는 거는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있구나. 주님이 지켜봐 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에 저도 마음속에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정말 함께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일 없이 지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또 직원들도 이 마음을 느끼고 또 한마음이 돼서 환자들 걱정하고 얼마나 더 조심하셨겠어요. 그 마음이 이제 잘 닿아서 이런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의사로서 최주열 집사님 이런 모습도 있다면 제가 직접 뵀을 때는 찬양 사역자로서의 모습이 네. 있었거든요. 음악 계속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오늘이 이제 5월 28일이죠? 네. 6월 중에 디지털 싱글 앨범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현재 이제 어떤 곡을 할지 다 정했고 이제 녹음만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세션, 건반, 드럼, 베이스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제님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이들 다섯에다가 병원 운영하시면서 찬양 사역자까지 하는 가능한가요? 저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 이 집사님만 지금 하루에 48시간을 네. 보내고 계신 건가 했는데 나름의 방법이 또 있었고 가족들 간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병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의 마음도 좀 느껴집니다. 밖에 나가서 저녁에 어디 가서 행사하고 이럴 수 있지만 그동안에는 와이프가 애들 5명을 다 케어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별한 일 아니면 다 집이에요, 그냥. 와이프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배려를 좀 해줘가지고 집에 연습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애들 다 재워놓고 약간 체력이 남아있으면 연습합니다.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음반도 준비하고 행사도 하고 교회 특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와이프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와이프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가족들 간 서로 배려하고 시간을 또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시니까 이렇게 또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특송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특송을 많은 분들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해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일인데 특송까지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렇게 다재다능한 미선이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정말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최주열 집사님, 앞으로는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먼저 아빠로서 자녀들에 대한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그간 홈스쿨링을 했었고 자녀들이 작년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다면 그 세계관으로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홈스쿨링을 했었고 이제 학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부터 보냈던 거라고 합니다. 네, 그 홈스쿨링,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는 거죠.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네, 집에서 교육을 하는 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 말을 휩쓸려서 막 생각을 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사고를 거친 후에 나오는 말이길 바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마음에 닿긴 하죠? 네네,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성인이 되면 사회에 나가더라도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크게 흔들리 없이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완전히 성장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진행 중이잖아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비기독교적인 문제와 부딪혔을 때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의 꿈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옛날엔 뭐 대통령, 과학자 이런 꿈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제 현실과 좀 타협했다고 이런 꿈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성실하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잘 살아가야 되겠다. 누가 나를 뭐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이런 말이 들리더라도 일희일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 오해도 많고 우리 가족마저도 아버지 대해서 와 뭐 이거 아버지가 아니고 이거 남편도 아니다면서 뭐 이런 정도로 이 선교 일에 이게 집중했었던 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한결 같은 거야 이게.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평가들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진실된 사람이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삶의 방식을 보고 지금은 약간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의 여유가. 네, 이런 꿈을 이제 말씀하셨고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신혜정님이 아까 얘기를 들으시고는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럽고 알차게 보내시는 거 들으니까 저도 누워서 라디오 듣지 말고 청소라도 하면서 들어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아, 일어나셨나요? 지금은 일어나셨겠죠? 아니 근데 아버님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이셨다고요? 네, 아버님께서 그 최윤철 목사님이세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몰두를 하셨던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좀 어려운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다고 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좀 더 신앙생활에 몰두했던 거고 우리한테 마음을 좀 덜 썼던 것 같다. 우리를 안 사랑한 게 아니다. 이걸 좀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서운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가장이 돼보기 전에는 가족을 이제 구성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서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버지께서 굉장히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서운한 게 있고요. 제 동생도 그렇대요. 아, 잘해주셨는데도? 잘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조금씩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냥 비단 아버지 로서가 아니라 정말 선배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해보시면 조금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충분히 다르게 느끼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미선이를 찾아서 세 번째 미디어 선교사죠. 미선이 최주열 집사님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어떤 거죠?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러네요. 네, 나는 이때 이 찬양이 떠오른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네 살인 막내 아들을 보면 이 찬양, 이 찬송가가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 속에 담긴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나는 막내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가 생각난다. 아이가 특히 막내가 아버지 되게 많이 닮았어요. 생긴 게 자식을 낳아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최윤철 목사라는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로서는 빵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었는데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건 아니구나. 아, 버렸다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했었고 아 하나님이 그 내가 생각한 어이없는 타이밍에 그 귀한 생명 한 명을 하나를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 다섯 개의 새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참 아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게 놀랍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막내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가 생각난다. 아 저도 울컥하는데요. 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그것이 형통한
일이었음을 이라는 가사 담고 있는 찬송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을 막내 아들을 보면 떠오르신다고 합니다. 네. 아마 최주열 집사님의 그 인생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미선이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다섯 아이의 아버지이자 따뜻한 남편인 최주열 집사님이셨습니다. 네. 아, 마지막 곡 띄워드리기 전에 오늘은 퀴즈 준비되어 있잖아요. 퀴즈? 네.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미선이 최주열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슬기로운 땡땡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세요. 보기 있어요? 보기 할까요? 네. 보기 1번 슬기로운 학원 생활. 네. 2번 슬기로운 병원 생활. 3번 슬기로운 구원 생활. 아,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슬기로운 학원 생활일까요? 슬기로운 병원 생활일까요? 슬기로운 구원 생활일까요?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셔서 샵 1032번으로 혹은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있나요? 선물은 지금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당이 떨어지면 좀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당 충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팥빵 준비했습니다. 아, 단팥빵은 또 제가 보내드리는 거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겠습니다. 할까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1032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마지막 곡 듣죠. 어톤먼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띄워드리면서 홍아영 리포터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